예, 안녕하세요. 고가 교육부입니다. 예, 제가 받은 문제는요, 신소고등학교 1번 문제, 2학년 1번 문제고요. 문제 자체는 지금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이제 전체, 한 작품에 대한 어떤 자세한 감상보다는 좀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좀 풀어야 되는 거고요. 좀 이따 답지에 좀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각 장르가 좀 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장르 특징을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각 해당 작품의 주제 정도 체크하면은, 예,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자, 위쪽으로 조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는요, 김인겸의 일동 장유가입니다. 자, 1번은, 일동, 지금 글 보면은 그 일동 장유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김인겸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조선말에 일본에 가가지고, 사신으로 가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기행문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알기에, 김영세, 기행문은 운문인가요? 산문인가요? 산문이 뭐예요? 예. 우리가 흔히 그냥 운율에 맞추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써간 글을 자연스럽게 써간 글을 산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제목을 보면 가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기행문의 형식을 운문의 형식으로 바꿔서 이야기한 기행가사입니다. 기행가사고요.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내용은 그 전체 중에 아주 일부인데요. 일본의 치수,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지금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깔고 본다고 할까요? 그런 내용이 많은데 이 부분은 그 치수 참 잘해놨네. 나름 잘하네. 꼬래. 좀 이런 좀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로 좀 정리가 가능했고요. 두 번째, 정지상의 송이는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이별의 한을 이야기를 할 때, 이별의 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고요. 이건 짧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비겐 긴 언덕에는 풀빛이 푸르른데, 자, 처음에 아름다운 자연에 관한 이야기를 해온다. 그리고 뒤에 남포에서 인물 부르면 슬픈 노래 울먹이네라고 해가지고 위에는 아름다운 자연인데 밑에는 자기가 지은 이별을 하는 어떤 슬픈 상황이죠. 그냥 이별을 이야기하는 슬픈 상황이어도 슬픈데 앞에 좀 플러스라고 할 수 있는 자연을 이야기를 해서 좀 대비가 되는 식으로 해서 슬픔을 더 강조하는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자, 대동강의 물이야 언제 따 마를 것이냐, 해마다 이별 눈물 강물에 더하는 것을 해가지고 내가 이별 때문에 너무 슬퍼가지고 대동강 물에다 눈물을 더하기 때문에 대동강 물이 마를 수가 없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런데 이거를 감상하는 사람들은 아, 이별의 슬픔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높게 쳐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한시고요. 좀 특징적으로 보면요, 제가 옆에 한자 부분을 보면은 7자씩 네 줄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7원 절구고요. 이별의 한이 이 시의 주제입니다. 세 번째. 이수복의 봉피인데요. 이것도 흐름은 송인하고 좀 비슷합니다. 야. 입이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론 풀빛이 짙어오겠다 하면서 또 뒤에 쪽도 배경을 설명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이 비가 이제 그치면은 시세어 번그러져. 시세온다는 건 이제 시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시게 하면서 번그러져 곰꽃바. 이제 꽃이 피는 거죠. 자, 제목이 봄비입니다. 이제 봄에. 이제 풀들하고 꽃들이 이제 자라나는 건데, 자, 맨 마지막에 지금 처한 상황이 나와요. 화자가 임 앞에 타오르는 향연과 같이 라고 했습니다. 전해 주세요. 임 앞에 타오르는 향연. 자, 임 앞에 타오르는 향불이 떠오르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미 죽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그냥 자유시고요. 주제는 이 정도 보겠고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국화엿. 이거는 시조고요. 국화엿, 너는 어이 3월 동풍 다 지내고 하는데, 우리 동풍이라고 하면은 그냥 한자만 보면 그냥 동쪽 바람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고전에서는 보통 동풍이라고 하면은 네, 봄바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화엿, 너는 더울 때는 뭐 하다가, 더울 때는 뭐 하다가 그거 다 지내고 낙목 한천에 내 홀로 피었느냐라고 합니다. 참 이쪽에 좀 따로 쓰겠습니다. 자, 이건 그냥 나무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추운 날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봐야겠죠. 자, 낙목 한천에 내 홀로 피었느냐? 아마도 오상고전. 왜 추울 때 피느냐? 지금 이거는 추울 때 피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 너는 다른 애들처럼 그냥 좋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추위라는 시련을 뚫고 피어나는구나. 그래서 아마도 오상고절은이라고 하는데요. 오상고절은 일종의 절개를 나타내는 말인데, 우리 조상들이 어떤 절개의 상징으로 나타내는 네 개의 소재가 있습니다. 전해 주세요. 네, 매. 난초는 빼고요. 매화, 국화, 대나무, 이 소나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잠깐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매화하고 국화는 똑같습니다. 그 추운 것을 뚫고 피어난다라는, 시련을 극복하고 피어난다는 거고요. 대나무하고 소나무는 아무리 추운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기에 착안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어떤 절개의 상징으로 쓰고 있죠. 자, 지금 국화에서 오상고절이라고 했는데, 국화의 절개를 오상고절이라고 하고요. 매화는 아치고절이라고 합니다. 대나무는 세양고절이라고 하고요. 소나무는 따랑했습니다. 아, 소나무는 없고요. 자,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시는요, 시조고요. 형식은 시조고요. 예, 주제는 국화의 절개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요, 가는 일본의 문물이나 제도 등을 소개하고 있는 점에서는 교술관례의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예, 전 선생님, 교술관례를 뭘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 기행문에 3요소가 있는데요. 여정, 견문, 감상이거든요. 감상. 그러니까 견문이라는 거는 지금 일본의 문물 제도들을 소개를 하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행문의 어떤 특징으로서의 어떤 교술관례의 성격,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운율이 있고 작가의 감정을 실감나게 표현한다는 점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기행가사라고 했죠. 이제 기행가, 가사는 일종의 산문 같기는 한데 3사조 4음보 밑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세 글자 네 글자 혹은 네 글자 네 글자 4음보요. 자, 전해선생님 음보를 조금만 이야기해 주시면, 음보가 뭔지 자꾸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대로. 음보는요, 그 음수율이 운율을 내는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자, 4번에 나오는 음수율, 음보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음수율은 소리의 숫자, 그러니까 글자 수를 맞춰서 운율을 내는 거고요. 음보율은 한 번의 숨의 텀 동안 몇 번을 끊어 읽느냐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학 작품에서의 운율은 되게 음보율이 많습니다. 보통 3, 4음보고요. 자, 그런데 이 가사는 4음보로 맞추면 이제 운율이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서정갈래, 교술갈래. 자, 지금 여기서 기행가사라고 써놨는데, 여기서 기행문이라는 측면에서 교술갈래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사라는 측면에서 로 규정할 수 있고요. 1번은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요. 자, 나는 중국의 전통시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대표적인 한문학인 한시로 했습니다. 자, 한시이고요. 여러 가지 형식인데, 예, 여기서는 7원 절구고요. 한국 문학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 그럼 무엇을 한국 문학으로 분류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통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건요, 보통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의 정서를 우리 글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정지상님께서 사셨던 시대는 고려입니다. 고려 때는 한글이 없었죠. 자, 그래서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정서라고 하는 이별의 한을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자를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 문학으로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 다만 지금 이 부분 한자를 썼다라는 그런 측면인데 이걸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단지 한글을 안 쓰고 원문이 한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한국 문학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보겠습니다. 3번에 라에는 극복해야 하는 부정적인 현실이 그려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라를 보시면요. 자, 국화의 절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한천이라는 이 뭐냐 겨울 나타내는 말이 자 비유적으로 예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 가와 라는 모두 3사조 음수율과 사음보유를 이루고 있다 해서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가는 가사고요. 자, 라는 시조입니다. 이 둘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대로 글자 수 음수율 3사조고요. 자, 그리고 사음보유입니다. 자, 4번에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이 특징을 공통점으로 갖고요. 따라서 적절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요. 자, 나 다는 모두 이별로 인한 화자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별의 한 그리고 또 임의 죽음에 대한 슬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일종의 사별이죠. 자, 임과 헤어졌다라는 측면에서는 나와 다가 모두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주제적인 측면에서 자,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예, 1, 2등 등급 설정을 하는 죄송합니다. 등급은 3등급에 맞춰서 설명을 한 거고요.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1, 2등급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문제로 들어가면 너무 빨리 끝나기 때문에 지금 등급을 3등급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작품 설명을 조금 해가지고 들어간 것이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거나 지적사항 있으시면 좀 받겠습니다. 예.